오늘은 짜잔! 뽀로로와 친구들이 사과 따기 게임을 한대요. 누가 가장 많은 사과를 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해요. 유라와 놀자. 아, 사과 따, 크동 사과 따. 아, 사과만 있으면 사과파이도 만들 수 있고 사과 주스 그리고 또 사과팩 딸 수 있을 텐데. 우와! 짜잔! 이렇게 상자 안에는 빨간 사과 44개와 나무를 꽂으면 짜잔! 돌림판이 있는 게임판이 들어있어요. 이제 나무를 하나, 둘, 셋, 네 그루를 세워놓고 빨간 사과를 나눠 가질 거예요. 10개씩 나무에 걸어주세요. 하나, 둘, 열! 10개씩 나무에 걸어주세요. 다른 나무에도 각각 10개씩 사과를 걸어주면 됩니다. 아홉, 열! 짜잔! 이렇게 멋진 사과 농장 게임판이 완성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뽀로로 친구들이 놀러 오기로 했으니까 이 게임판을 가지고 뽀로로 친구들과 놀아볼까요? 띠띠빵빵 놀러가자. 어? 저것 봐라. 사과다 사과. 어디 어디 어디? 오, 정말 먹음직스러운 사과잖아. 우와, 정말 탐스럽게 익었네. 맛있겠다. 사과 먹으면 엄청 예뻐진다고 했는데 아, 나도 먹고 싶어. 오, 진짜 사과 맛있겠다. 저렇게 많다니. 우리 저거 먹고 가자 그럼. 어?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 안 돼, 크롱. 남의 거에 그렇게 손대면 안 된다고. 저렇게 많이 있는데 뭐 어떠냐, 크롱. 가자, 가자, 크롱. 그럼 일단 한번 가볼까? 띠띠빵빵, 부릉부릉. 다 왔다. 내려라, 크롱. 우와, 우와, 사과 봐봐. 진짜 탐스럽다. 그런데 얘들아, 주인이 없는데 들어가 봐도 될까? 뭐 어떠냐, 크롱. 아, 사과다, 크롱, 사과다. 크롱, 크롱. 그냥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맛있어 보이는 사과네. 우와, 정말 여기 사과 엄청 많다. 그러게. 이 정도 빨갛게 익은 거 보면은 먹어도 되겠는걸? 정말? 우와, 진짜 먹으면 안 되나? 아, 사과만 있으면 사과파이도 만들 수 있고 사과 주스 그리고 또 사과팩 딸 수 있을 텐데. 아, 정말 따서 갖고 가고 싶다. 근데 주인이 안 보이네? 어, 그때까지 못 기다린다, 크롱. 오, 어떡하지? 근데 얘들아, 이것 봐봐. 이게 뭐지? 그러게, 바닥에 사과가 그려져 있잖아. 화살표 같은 것도 있어. 이거 설마 열려라 참깨 이런 비밀 같은 거 아니냐, 크롱? 그런 건가? 우리 이걸로 한번 놀아보자, 크롱. 그래, 뭔진 모르겠지만 난 사과 먹는 거라면 좋아. 그래, 그러면 우리 이걸로 한번 게임해보자. 크롱, 나부터 시작해. 좋다, 크롱. 크롱,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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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림판, 야! 어, 이거 어디에 가까운 거지? 아이스크림? 사과? 아이스크림? 사과? 오, 아이스크림이랑도 가깝다. 아이스크림 나오면 쉬는 건데. 그럼 내 차례다, 이번엔. 야, 뾰로로 파워! 우와, 하, 사과가 네 개잖아? 사과를 하나, 둘, 셋, 네, 야호! 사과 네 개나 모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키 큰 친구는 나니까 세 번째는 나다. 준비, 야! 어, 뭐야, 사과 다 쏟는 거잖아. 난 아직 사과 하나도 못 모았는데. 그럼 이번엔 내 차례인가? 우와, 사과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야! 오, 사과 두 개네. 탐스러운 사과를 하나, 둘. 크롱도 사과 갖고 싶다, 크롱. 크롱, 크롱, 크롱. 사과야 나와라, 야! 짜잔! 야호!
입안에 크롬도 되겠다. 히히히. 하나, 둘, 셋, 넷. 크롬 사과다. 히히. 짜잔. 이번엔 뽀로로 내 차례다. 사과야 걸려라. 야! 사과 한 개. 와. 나도 나만 사과가 하나도 없네. 나도 사과 빨리 따고 싶은데. 걱정 마 루피, 너도 이번엔 잘할 수 있을 거야.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루피 타워. 나도 사과를 드디어 딸 수 있게 됐어. 향긋해. 라라라라라라라. 짜잔. 루피 사과야. 좋겠다 루피. 이번엔 내가 돌린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어떡해, 까마귀잖아. 사과 두 개 달랑 있는데. 사과가 하나, 둘, 두 개 다 까마귀가 가지고 날아가다가 이렇게 바닥에 쏟아버렸네. 아, 배고프다 크롱. 이거 언제 기다려서 언제 먹냐 크롱. 안 되겠다, 애들이 안 볼 때 몰래 야금야금 먹어야겠다 크롱. 크롱, 뭐라고 자꾸 중얼중얼거리는 거야. 빨리 해, 네 차례라고. 아, 알겠다 크롱. 크롱. 얍! 아, 아이스크림이네. 나 아이스크림 먹고 오겠다 크롱. 그냥 갈 순 없지. 아무도 못 봤겠지 크롱. 탐스러운 사과 몰래 먹어야지 크롱. 냠냠냠냠냠냠냠냠냠. 우와, 맛있다 크롱. 루피, 너 진짜 많아 보이는데. 이제 난 두 개만 더 하면 끝나지롱. 루피 야! 세 개. 우와, 세 개다. 하나, 둘, 셋. 야호, 드디어 사과가 열 개가 넘었어. 얘들아, 이것 봐봐. 사과 엄청 많이 땄어. 이 정도면 우리 사과파이랑 사과케이크랑 사과주스랑 사과떡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이제 이걸로 내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우리 슬슬 돌아갈까? 그래, 그러자. 정말 루피? 그러면 이 사과 너 혼자 다 안 먹고 우리랑 나눠 먹을 거지? 정말 나도 줄 거지? 그럼. 나 혼자 이 사과를 어떻게 다 먹어. 당연히 너희랑 나눠 먹어야지. 우와, 루피 최고. 크롱도 먹고 싶다 크롱. 그러면 우리 빨리 가지고 가자. 이놈들 가긴 어딜 가. 어? 누구세요? 난 이 농장의 주인이라고. 1년 동안 열심히 피땀 흘려서 농사 지은 걸 이렇게 망쳐두다니. 누가 허락 없이 남의 농장에 들어오라고 했니? 그게 아니라 저희는 그냥 사과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그만. 아이고, 사과를 이렇게 다 떨어뜨려주다니 정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저씨 힘들까봐 사과 따드린 거예요. 그래요. 저희가 힘을 모아서 따드린 거예요. 서프라이즈! 뭐라고? 그럼 저기 있는 저 먹다만 사과는 뭐냐? 먹다만 사과요? 먹다 말다니요. 저희는 사과를 먹은 적 없는데요. 진짜요. 아무도 사과 먹은 적 없다고요. 그치 얘들아. 그럼. 나 사과 맛도 못 봤는데 아직. 근데 크롱, 너는 왜 대답이 없어? 그게 말이다 크롱. 크롱, 너? 예끼 이놈들, 이렇게 거짓말하다니. 꽝. 머리 아파. 거짓말이 더 나쁜 거라고.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고 거짓말까지 하다니 안 되겠는데? 너희들 여기 있는 사과들 다 정리하도록 해라. 잘못했어요. 잘못됐다 크롱. 다신 안 그럴게요. 잘못됐어요 아저씨. 달콤한 사과를 눈앞에 두고 뽀로로와 친구들이 정말 슬프겠어요. 그래도 주인 아저씨가 힘들게 키운 사과를 허락도 없이 그렇게 만지면 안 되죠. 우리 친구들도 다른 사람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거나 거짓말하는 행동은 안 돼요. 그럼 다음 시간에 유라와 또 만나요.